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물가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9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습니다. 2012년 1월 이후에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건 2012년 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서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생활 물가 지수도 4.6%나 급등해서 2011년 8월 이후에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는데요. 또 요 사이에 주유소를 찾았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석유류 가격 때문입니다. 27.3%가 뛰어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뭐든 10년이 됐네요. 이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 가격이 정유사 직영 주유소 또 알뜰 주유소에서 반영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부담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라디오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자동차 선팅할 때 딱둘스원 선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둘스한 선팅 자외선 열차는 딱둘스원 선팅 선팅도 역시 불스원 선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선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예! 창업 그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해! 창업 그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알았어 알았어 DD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IRP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11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이슈 오늘에서 최근 경북교육청의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경북교육연대 권정훈 대변인 연결해보죠. 2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주였죠. 경북교육연대에서 경북교육청의 납품 비리 의혹 제기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건데요. 경북교육연대 권정훈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어요. 경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경북교육청의 납품 비리 의혹이 수건이 있었다고요. 네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도교육청 납품비에 관해서 엄중 처벌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하라고 이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한 게, 네. 두 건 있습니다. 5,600만 원, 대당 5,600만 원인데, 총 10억 들어간 책소득비, 그 다음에 네. 대당 2,300만 원인데, 총 6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 생존 수용 VR 구입에 대해서 이 사업 집행, 과정하고 추진 방식이 문제가 있고 이게 비리에 의혹이 좀 있다 하는 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 대당 5,600만 원짜리 책 소독기 구입했고 2,300만 네. 원짜리 생존수용 VR 구입했고 들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 기계부터 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다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생존 수영 VR 체험기 여기가 특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먼저 생존 수영 VR 체험기는 뭔가요? 그 생존 수영에 대해서 이제 가상 현실을 체험하는 기기라는 건데요. 네. 우리 이제 체육 교과 연구 선생님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는 스키 탈 때 쓰는 고글스도 그냥 유튜브 영상 보는 수준이다 이런 평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가상 체험, 가상 현실 체험하고는 거리가 있는 좀 수준 미달 기기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도교청에서 수요 조사 공문도 없이 그냥 기기 구입 예산을 거부했다 하는 그런 거죠. 생존 수영 사실 VR 체험이라고 하면 쓰면은 정말 가상 현실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영을 직접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생존 수영 VR 체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는 품질도 미달이었고 그리고 수요 조사도 없어서 굳이 이걸 필요로 했을까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에게 강제로 배당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업무용 메신저를 공무원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을 학교만 얘기해라 이런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일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큰 학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할당했던 이런 제보도 저희에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나라 장터에는 딱 한 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인가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개 업체에만 등록되어 있는 생존 수영 VR 체험기를 학교에 수요 조사하지 않았고 굳이 샀었어야 됐나 예산을 낭비했었어야 됐나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책 소독기 관련해서예요. 이게 대당 2,300만 원짜리라고, 5,600만 원짜리 총 10억 예산이 들어간 건데 책 소독기는 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소독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책 먼지하고 세균 두 가지를 제거하는 게 책 소독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사용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기도 했죠? 네, 책 소독기가 이제 도서관은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여러 군데에서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 전체 도서관에서 책 소독기 사용한 게 거의 10년이 안 되고 있고 학교에는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누가 썼던 거를 소독하고 큰 문제가 될까 싶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책 그 먼지 제거하고 세균 제거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책 소독기 중에는 먼지 제거가 사실상 안 되는 것도 있다 하는 제보를 저희한테 충분히 있고. 이것도 그럼 생존 수영 VR 체험기처럼 뭐 성능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책 소독기가 뭐 하는 건지 성능은 뭔지 특성이 뭔지 이걸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돈 주는 대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거죠. 1년 되면 창고에 처박히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교청은 뭐 그 7억 예산 하반기에 이제 교부 계획 설명하면서 600만 원 내외로 구입비를 신청해라. 이렇게 공문을 안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신청 고등학교 46개 중 65% 또 92개 초등학교 중에 55%. 그래서 한 거의 60% 가까운 학교가 돈을 600만 원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600만 원에 가장 가까운 595만 원짜리 책 소독기 업체는 나라 장터나 학교 장터에 딱 한 개 업체 있다. 이게 또 우연인가? 네. 그래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얘기했죠. 네. VR 체험기도 그렇고 책 소독기도 600만 원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가격대를 판매하는 업체는 딱 하나다.
굳이 네. 왜 그걸 선택했을까? 우연일까? 이런 말씀이세요. 어쨌든 네. 경북교육청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건 아니다. 충분히 VR 체험기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 권장사항이었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한 거다. 책소독기 역시 그런 거다. 품질 인증도 받은 제품이고 다 우연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교청에서는 학교에다 전화해서 사라고 해놓고는 공문은 학교에서 사고 싶다고 보내라 이렇게 이제 해요. 네. 그래놓고는 사실은 특정업체를 사라고 했는데 책임은 학교가 져야 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사업 담당자가 져야 되는데 네.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고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네. 도교청 담당자가 책임있게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책소독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성이 뭐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알려주든가 아니면 입찰을 하면 네.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없게 되는데 도교청은 수요조사 해서 진행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있나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언론 대응만 도교청이 하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입찰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굳이 입찰을 하지 않고 한 업체만 그 회사에 학교에 사라고 한 건 왜 그랬을까? 비리가 없는데 과연 그랬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마스크 보관팩 구매 관련해서 교육청 공무원하고 네. 경북도의원의 납품 개입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이건 마스크 보관팩 납품 비리는 작년 5월부터 9월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도의원 도교육청 공무원이 브로커와 결탁을 해서 실제 가격보다 물건 값은 조금 부풀리고 그래서 납품업자는 관련자에게 뇌물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도의원, 도교육청 공무원 등이 처음에는 많이 이제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약속한 만큼 납품이 안 됐어요. 납품업체가 네. 손해를 받겠죠. 네. 그래서 납품업체가 관련자들하고 갈등 끝에 원래 이제 그 경찰하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비리가 알려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사건으로 뭘 확인했냐면 도의원 개인 이익을 위해서 도교육청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한다 이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이게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하에 거래를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 수량만큼 납품이 되지 않으니까 납품업체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언론에도 보도를 그렇죠. 하고요. 근데 또 보도에 따르면 중간 알선업자가 있었는데 그 도교육청이 공무원한테 롤렉스 그러니까 고가의 시계를 사주고 또 2천만 원 펀드를 넣어줬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납품업자가 제보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발언한 건데요. 네. 예, 해당 공무원은 이제 금품 받은 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볼 때는 금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도교청 공무원하고 도의원이 인맥을 형성하고 인사의 혜택 볼 목적으로 납품 비리에 공무원이 관여를 했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네. 공적 자금 집행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비리의 공무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심각한 공직자 윤리방역 위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도교청이 적극 인사조치, 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분명 감사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도 이런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뭐 경북교육청 자체 감사 이번에도 한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이게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으로 남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대로 조사할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 마스크 보관팩 사업이 예비비로 집행이 됐는데 네. 집행 후에 도의회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이
알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교육감이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심도 지금 가고 그 이런 연루된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재벌 방지 대책 마련하고 공무원 관련된 공무원은 신속히 의무 배제하고 이런 강력한 조치를 도교육청이 취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이번에 비리 의혹 철저하게 밝혀줘야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도 재벌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북교육연대 권정훈 대변인이었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예.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1 MBC 라디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 지난주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어요. 예. 근데 분장을 좀 하셨나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네. 겁나서 못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또 모여있어서 참 아, 저래도 괜찮을까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예. 정부가 이 할로윈 데이 또 이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이 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 약 일주일 뒤에 나타날 거라고 내다봤어요. 그럼 다음 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일상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됐는데 일주일에 확 확진자가 늘면 안 되니까 걱정되는데 네. 일단은 2일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589명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 발생이 1,578명, 해외 유입이 11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현재 규모는 그렇고 국내 발생 대부분이 77%가량이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할로윈 데이도 그렇고 일상 회복 전환 과정에서 학적 모임과 행사가 많아지면서 전파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 확진자 규모 증가는 일주일 정도 시차를 동반하고 나타난다. 이게 델타 변이가 완전히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비변이 바이러스 때보다 잠복기가 좀 줄어든대요. 네. 그전에는 뭐 14일이니만 이제 늘었는데 네. 이번에는 줄어든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접종 완료자의 감염 예방 효과는 60% 이상 유지되고 중증 환자 사망 예방 효과는 90% 이상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접종 상황을 보니까 국내에서는 18세 이상 그
때 이제 예, 접종자가 거의 뭐 90% 가까이 됩니다. 네. 완료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한 92%라고 되고요. 나머지 받지 않는 8% 정도 숫자로 하면 한 420만에서 430만 명으로 되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할 위험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새 방역 체계에서는 이 확진자 규모를 데일리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이동 평균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요일 편차가 너무 커서 그렇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단 일주일 후에 이번 네. 할로윈 데이가 지난 효과를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네. 갑자기 폭증하면 이제 좀 한숨 풀리나 했던 소상공인 분들이 또 걱정이 커질 것 같아요. 아무쪼록 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또 코로나19 네. 관련해서 최근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게 지난 27일부터 시작이 돼서 엿새가 돼 흘렀는데 1조 원 지급이 완료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일부터 1일 오전 11시까지 소상공인 33만여 명에게 손실보상금이 1조 원이 지급됐다라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지원금의 1조 8천억 원의 56% 그 신속보상 대상자의 62만 명의 53%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 신청 첫 나흘 동안 27일과 29일에는 홀수 그리고 네. 28일과 30일은 짝수 대상만 신청하는 홀짝제를 운영했다가 이제는 이제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모두 접수가 가능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일 2회에서 3회로 그 신청 속도가 빨라지니까 지급 횟수도 이렇게 3회로 늘렸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3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속 보상 신청도 시작된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내에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원 청구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 4번 또는 사업자 등록증 증명서 신분증 등 지참하고 참가 그러니까 방문하시면 된다라고 하고요. 일단 뭐 소상공인 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네요. 방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 손실 보상금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실까? 근데 금액에 있어서는 물론 아쉬움이 크지만 빠르게 지급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소식 넘어가 보면 네. 홍준표 예비 후보가 윤석열 예비 후보의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게 오늘 그 온라인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음성 파일이 확 돌았거든요. 녹취록 음성하고 해당 사안 이런 게 다 유튜브로 다 유포가 된 상태잖아요. 네, 유튜브도 네. 그렇고 뭐 온갖 다 이렇게 돌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성북 당협 당원이 네. 한 책임 당원에게 윤석열 캠프라고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당인데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달라라고. 종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 당원이 따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것 같은 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책임 당원의 이야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 당이 공식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냐. 네. 왜냐면 맨 처음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 당이다, 책임당원 유지해서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자 발송되는데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전화드렸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아니다, 윤석열 캠프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네. 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하는 건 이건 불법이다, 고발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오늘 온라인 통해서 온통 확산이 되면서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는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 캠프에 대해서 저격하고 나섰거든요. 네. 근데 서로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성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홍킴프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당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서로 저격을 해도 말이 서로 안 맞아서 네. 지금 옆에서 듣기에 좀 민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당장 예, 이번 주에 결정이 나니까요, 후보가. 그렇습니다. 네. 예. 문제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번에 대선에 세 번째 도전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야권 단일화 제안을 한 번에 일축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그 이번 대선을 놈놈놈 대선이다. 안 대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놈놈놈 대선이다. 네. 라고 하면서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그 국민의힘 의원 그 후보자들이 안 대표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거에 거절을 했거든요. 네. 이 가운데서 또 눈에 띄는 이야기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안 대표는 아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 없이 완주할 거다.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부터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안 대표가 많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표가 보수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안 대표는 지금 여한이 이르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고 완주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도 이 부분에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완주를 할 것 같거든요. 그동안 하도 계속 철저한다는 놀림을 많이 받아서. 네. 예.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혜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